뭔가 코가 더 넓어지고 뭉툭해지고 흔히 말하는 아바타 같은 그런 코가 될 수가 있어서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최우등 졸업한 인재이시죠. 성형외과 진료만 12년 차이신 바로박이 성형외과의 권희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박이 성형외과 권희연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정말 반갑고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 뭐 보톡스 필러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톡스나 필러를 흔히 뿌띠 시술이라고 하는데 네. 프랑스 단어 뿌띠에서 따온 말이죠. 아, 네. 수술보다 간편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얼굴의 변화를 줄 수 있어서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필러가 이제 효과적인 부위도 있지만 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추천하지 않는 부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추천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필러 절대 맞으면 안 되는 세 가지 부위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 거죠? 아주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필러 맞으면 안 좋은 부위 네, 첫 번째 부위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대표적으로 제가 권하고 싶지 않은 부위는 코필러입니다. 네. 코요? 네. 코 되게 많이 맞지 않나요? 아, 저 많이 맞죠. 콧대를 대부분 높이고 싶어서 네. 필러를 맞으시는데 이게 네. 코필러 맞고 나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죠. 제가 뭐 수술하면서 이렇게 힘든 것도 없었고 코필러가 되게 들어가서 딱 이렇게 예쁘게 콧대가 예쁜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네. 한 5, 6개월 지나면서 이게 네. 약간씩 옆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물을 좀 먹으면서 퍼지는데 이게 넓어지고 내려오는데 네. 그게 본인은 처음에는 자각을 잘 못해요. 미세한 변화니까. 네. 근데 다만 처음에 필러를 넣었던 그 높이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냥 필러가 그리고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그 흡수돼서 낮아졌나 보다 라고서는 또 필러를 맞으러 가세요. 그렇죠. 또 맞아야 그쵸?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의 반복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옆으로 많이 퍼지면서 뭔가 코가 더 넓어지고 뭉툭해지고 뭐 흔히 말하는 아바타 같은 그런 코가 될 수가 있어서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선생님 그래도 놔주시긴 놔주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코필러는 어떤 네. 콧대를 높인 거를 유지하는 용도로 이렇게 오랜 기간 쓰기에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필러가 적합하지 않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제 맞아보고 그 모양이 마음에 들고 괜찮다 이러면은 어떤 수술을 하기 전에 내가 괜찮을지 이런 모양을 보는 용도 아니면은 한번 해보는 그러니까 트라이얼 정도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맞으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좀 비권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필러 맞으면 안 좋은 곳 두 번째는 어딘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눈 밑 애교 필러인데요. 애교 여기도 필러, 많이 맞는 것 같은데 한참 예. 유행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애교살이라는 게 우리가 네. 이렇게 웃을 때 눈 밑에 네. 볼록하게 잡히는 근육 모양인데 네. 이게 웃지 않을 때도 그냥 항상 생겨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필러를 이제 맞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웃지 않을 때도 그 애교살이 잡혀있게 만들려면 좀 많이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많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려도 네.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또 그렇게 많이 넣게 되는데 네. 속된 말로 애벌레 한 마리 있다. 요 정도까지도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 사실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틴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틴달. 어떤 네. 거냐면은 이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네. 빛이 비추면 산란되면서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건데 그쵸. 얇은 피부 밑에 이제 필러가 들어갔을 때 그게 뭔가 이렇게 비치면서 뭔가 푸르스름하고 약간 멍든 건 아닌데 뭔가 파랗다 이런 느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눈밑 피부는 또 얇으니까 대부분 그쵸. 화장을 안 했을 때 특히 더 푸르게 보이고 그런 뭔가 다크서클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애교 필러는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절대 과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차라리 그냥 수술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네. 눈 밑에 넣는 필러가 그냥 애교 필러가 있고 또 그냥 눈밑 필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차이점이 좀 있는 건가요? 이제 애교 필러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속눈썹 바로 아래쪽에 애교살 그러니까 잡히는 그 부분에 넣는 걸 애교 필러라고 하고 네. 눈밑 필러는 이제 보면 눈밑이 좀 꺼진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눈물고랑은 대부분 이제 꺼져 있고 그 위로 이렇게 퀭하게 꺼져 있는 분들은 사실 그 부분에 볼륨감을 좀 채워주면은 아무래도 동안으로 보이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필러를 맞으실 때도
피부가 아주 얇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좀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필러를 넣으면 안 좋은 부위, 권하시지 않는 부위 세 번째는 어딘가요? 이거는 정말 제발 절대 넣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래요? 그런 부위인데 네. 바로 가슴 필러입니다. 아 가슴도 필러를 많이 넣나요? 보형물을 넣는다 이러면 뭔가 무섭기도 하고 그쵸. 전신 마취해야 되니까 수술도 무섭고 싫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필러로 넣으면 간단하다라고 생각해서 시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정말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가슴에 우리가 결국엔 필러를 맞는 목적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가슴을 키우고 싶어서 그렇죠. 볼륨을 키우고 싶어서 맞는 건데 그러려면은 거의 그래도 한 200cc 이상은 들어가야지 뭔가 네. 가시적으로 볼륨이 커졌다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사실 의사들이 대용량 필러 시술을 잘 권하지를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많은 양의 필러가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흡수되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일단 확보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로는 그 200cc의 필러가 몸 안에 들어갈 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한다 이러면은 보형물은 뭐 근육 아래 혹은 근막 아래 이렇게 딱 정해진 레이어에 깨끗하게 고기만 박리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해결이 쉬운데 그렇죠. 대용량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피부 바로 아래 혹은 유선 조직 사이사이 근육 사이사이 막 이런데 약간 무차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갖고 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 그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네. 또 우리가 유방암 검진을 일정 나이가 되면은 정기적으로 받는 거를 권고를 하잖아요. 네. 뭐 주로 이제 맘모그라피라고 해서 유방 촬영술, 뭐 초음파 이런 걸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네. 검진에도 항의가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위는 필러를 넣지 않는 걸 추천드린다. 오히려 네. 필러를 안 넣고 다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군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추천하는 부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년분들 특히 오셨을 때 이거 필러를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보는 곳 어떤 부위인가요? 일단은 생각해보면은 네. 볼륨이 꺼지는 부위에 네. 채워주면 좋은데 네. 대표적인 게 바로 팔자주름입니다. 팔자주름. 팔자주름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필러 시술이 통증도 뭐 거의 없고 네. 또 금방 끝나고 또 바로 이 채워져서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네. 부위입니다. 다만 이제 팔자주름이 있으면서 네. 좀 광대가 높고 그 네. 부분에 살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그러니까 많은 살의 높이에 맞춰서 필러를 넣으려면은 양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겠네. 또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은 얼굴이 좀 이렇게 호빵맨처럼 빵빵해 보인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맞춰서 주의해서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양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네. 너무 많이 넣어도 또 안 좋고 네, 많이 넣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약간 적게 넣는 게 훨씬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필러를 효과 볼 수 있는 또 중년분들이 효과 볼 수 있는 또 좋은 자리가 또 어딘가요? 부위가 바로 입술인데요. 아 입술. 일단 입술 모양이 얼굴에서 생각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입술이 얇아지고 안으로 말리고 입꼬리도 처지고 좀 이렇게 심술궂은 그런 표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입술 필러를 맞게 되면은 그런 입술 얇아진 것도 좀 더 볼륨감이 사니까 조금 더 동안이 되고 처진 입꼬리도 좀 개선이 되고 또 쪼글쪼글한 입술 주름까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서 추천드리는 부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이제 팔자주름이나 입술 쪽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추천하시는 곳이고 자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 건 뭐냐면 필러를 한번 맞으면 사실 오래 가는 게 좋잖아요. 아 그렇죠. 예. 필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필러가 이제 우리 몸 안에 네. 결국에는 근육 안쪽이나 이런 데 주로 위치하게 되는데 네. 우리 얼굴 자체가 일단 가만히 있는 조직이 아니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을 때도 계속 움직이고 네. 뭐 표정 지으면서 말하면서 먹으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이런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필러가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뭐 흡수가 좀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위치가 좀 밀린다든지 근데 이런 얼굴 표정 짓는 거나 주름 그러니까 표정 짓는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주름 등은 우리가 어떻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겠어요? 그래서 필러와 함께 보톡스를 맞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게 요새 이제 뭐 얼굴에 살 빼는 주사, 네. 뭐 윤곽 주사 혹은 네. 지방분해 주사 이런 거 맞으시는데 대부분의 지방분해 주사에는 히알라제라는 효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히알라제가 이런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방분해 주사를 맞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전에 그 부위에 뭐 필러를 맞으신 적이 있다면은 그거를 꼭 미리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이제 그 부분을 피해서 뭐 필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해당 성분이 뭐 들어가지 않게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함께 하면은 정말 이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네. 그쵸, 그냥 네. 도루묵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권희아 원장님 나오셔서 아주 솔직하게 필러를 맞으면 안 좋은 부위, 또 추천 부위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요즘 중년 분들께서 이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술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도 또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